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소식에서 곧 있을 컴퓨텍스에서 네, 컴퓨텍스라고 좀 발음했다고 좀 불편하다시는 분 계셔서 이번에 정확하게 발음 드리겠습니다. 컴퓨텍스에서 AMD는 차세대 라이젠 3000 시리즈와 이 나비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진행이 되었고 AMD가 제대로 통수를 칠 생각이 아니라면 이번 컴퓨텍스에서 공개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힘을 실어줄 새로운 소식이 하나 더 추가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주로 하드웨어 체크에 사용하시는 이 하드웨어 인포 프로그램에 이 새로운 업데이트 내역이 공개되었습니다. 거기에 나비 관련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4월 3일자 패치 노트를 보면 여기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희망회로 전력 공급 중인 분들이 관심 있을 항목은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요건 조금 애매하긴 한데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또 여기. 자, 하드웨어에 부여되는 이 ID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람으로 치면 민증 비슷한 건데 이 ID를 통해서 아, 네가 누구누구구나 라는 걸 인식하게 되는 건데 누구냐 너? 나 이런 사람이야. 보통 테스트 단계 및 초기 샘플링 단계에서는 이 ID라는 게 뭐 미확정 상태이기 때문에 OS나 이런 하드웨어 벤치 프로그램에는 해당 제품을 적용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패치가 되었다라는 건 최종적으로 제품 양산 준비가 끝났고 속칭 민증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아이구구구구 다 컸네. 어이구 다 컸어요. 들어가서 놀아야지 그치? 자 미드레인지급 제품을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6월 또는 7월 중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하이엔드급을 기다리시는 분들이라면 최대 연말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오랜만에 TSMC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건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알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지만 TSMC를 통해서 관련 내용이 업데이트 되어서 전해드립니다. 현재 다양한 파트너사로부터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TSMC지만 이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현재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아마도 AMD의 7나노 CPU와 GPU 그리고 엔비디아의 12나노 GPU일 겁니다. 그리고 일전에 반도체 관련하여 말씀드린 소식 중에 이제 양산이 시작되었고 앞으로 당분간 시장 주도는 7나노로 진행될 것을 일전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나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이 삼성을 포함 TSMC 역시 그들은 좀 더 정밀한 공정에 대한 이 선도 기업의 자리를 두고 굉장히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로 5나노 공정이죠. TSMC는 이번에 5나노 공정에 대한 인프라 설계를 완료했음을 발표했습니다. TSMC의 5나노 공정은 7나노 공정에 처음 도입된 EUV 리소그래피 기술이 적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올해 하반기 AMD를 통해서 7나노 제품의 보급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와는 별개로 이미 반도체 시장은 5나노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TSMC의 5나노 공정은 우선 모바일 관련하여 주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한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건 뭐 5G 및 인공지능 시장에서의 수요를 바탕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TSMC의 5나노 공정의 리스크 프로덕션은 진행 중에 있고요. 통상 이 리스크 프로덕션, 그러니까 리스크 생산이라는 것은 새로운 공정의 양산 직전에 전 공정을 이제 미리 가동시켜 보면서 혹시라도 발견되는 문제점들이 있을 경우에 수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 리스크 생산이 끝나게 되면 바로 양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TSMC의 5나노 양산은 뭐 머지않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삼성 이야기를 잠깐 꺼내 볼게요. 일단 현재까지 확인된 부분만을 놓고 이야기한다면 7나노 공정 싸움에서는 솔직히 삼성이 TSMC보다 뒤처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EUV를 최초로 도입했던 건 삼성이지만 삼성은 현재 7나노에 주력하고 있고 주 고객사인 이 퀄컴과 IBM에 공급하게 되는 게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UV 도입을 최초로 하면서 기대를 받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TSMC가 5나노 리스크 생산에 들어간 상황에서도 삼성은 7나노 양산을 준비 중인 터라 아무래도 시장 상황에서 볼 때 삼성이 공정 경쟁에서는 조금 뒤처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삼성은 2020년을 목표로 이 3나노 EUV 공정 개발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고 만약 이 부분에서 TSMC보다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될 경우 삼성이 3나노 공정에서의 시장 주도권을 잡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켜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것도 꽤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혹시라도 커세어 H100i RGB 플래티넘 SE 일체형 순행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에도 컴스비를 통해서 3월 29일자로 리콜 안내 공지가 나온 상태입니다만 해당 모델의 경우 특정 생산 주차에 이 모델이 냉각기 튜브의 씰링에 문제가 있음을 커세어 측에서 확인하고 리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불량률은 1% 미만이라고 밝혔지만 냉매의 누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리콜 대상일 경우 리콜 받으시는 것을 안내 드립니다. 해당 제품의 이 슬리브는 흰색이고 이 충전된 냉각수는 녹색이기 때문에 뭐 육안으로도 얼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리콜 대상 여부의 확인은 이 쿨러에 부착된 시리얼 넘버를 확인하셨을 경우 이 사진과 같이 제조 번호에 뭐 18529492 뭐 이 숫자를 포함할 경우 리콜 대상입니다. 국내에서는 컴스빌에서 리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정식 발매 제품이 아닐 경우에는 리콜에서 제외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매일 새로운 IT 소식과 컨텐츠 영상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